292개의 역을 운영 중이며 292개의 전 역사에 스크린 도어와 엘리베이터, 무선 인터넷 등 안전과 편의 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9,300여 대의 버스가 하루에 580만 명을 수송하고 612개의 노선을 운영 중이며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 전기 등 친환경 버스는 90% 이상인 친환경 서민개발 버스. 1950년에서 60년대 서울의 교통은 도로 등 교통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버스 타기도 힘들었던 도로에는 신호등조차 없어 사람의 수신호에 의해 의존하고 노면 전차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지하철 시대가 개막되고 단면공로, 한강교량 등 턱없이 부족했던 1980년대 말부터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 곳곳이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게 되면서 도로 공급만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은 2004년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 준공용제 등 대중교통 개편을 단행하고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 첨단 대중교통 도시로 거듭났으며 소외되었던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도 증진하게 됩니다. 서울은 이제 지속가능한 교통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도로를 차량에서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나누시면서 보행자의 사랑이 우선하고 서민과 호흡하는 편리한 서울 교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교통 정책으로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0년 전 22%에 지나지 않았던 시민 만족도는 88%라는 높은 만족도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는 사람이 편리한 건강한 도시교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정보시스템은 수집한 교통정보를 토피스에서 가공한 뒤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교통상황을 관리하며 분석을 통해 미리 예측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기술로 속도, 교통량, 돌발 상황, 기상, 연기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주민을 통한 택시 위치 정보를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도로의 통행 속도를 산출합니다. 속도 정보 수집의 또 다른 방법은 GPS와 차량의 무선 통신 장비와 차량의 무선 통신 장치와 노면 기지국 간 무선 통신은 토피스 자체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인대 통신보다 자가 통신을 이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고속도로에는